인도는요, 누구나 인도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면 결국 인간은 열반에 들때 가장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삶에서 배워요. 다른 사고방식은 사실 허용이 안 됩니다. 아무리 현상계에서 좋은 뛰어난 덕을 짓는 보살이 돼도 너는 결국 카르마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, 모자라다라고 평가하는 게 인도 문화예요. 최고로 훌륭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인도 문화.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업보가 많다는 거예요. 상징이 업보가 많다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이 사람은 갚아야 할 카르마가 많다라고 판단돼 버려요. 그러니까 높은 취급을 못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숲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카르마를 많이 비웠다라고 판단이 돼 버려요. 오판이죠. 인도 문화가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. 명상가들은 많지만 현실 가보면 성범죄 하나도 뭐막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고 세상에 그 마을 단위로 판결을 내리는데 성폭력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안 잡히고 있는 건다 앉아서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앉아서 황홀하다 내가 사는 세계는 황홀하다 저 사바 세계는 짐승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황홀하다 하고 쉬어버리니까 공부를 좀한 사람들이 다 쉬어버리니까 현상계 살아간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이 되고요. 조금이라도 뛰어나다 그러면 쉴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요 답이 잘안 나오죠. 그래서 그 인도에서 대승 불교가 나왔음에도 대승 불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.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. 그다 누가 받아들였냐면 부지런한 걸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만 다 받아들였어요. 추운 나라들. 티베트, 부탄 다 대승하는 나라들은요. 그래도 부지런해야 된다. 남들 많이 도와야 된다. 그런 나라에서 받아들였지. 더운 나라, 이렇게 쉬는 걸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안 받아들여. 더운 나라에서는 쉬는 사람이 제일 어른이죠. 편안하게 쉴수 있는 사람. 안 움직이고. 고 문화권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다는 건요. 말이 안 돼요. 여러분 절대 못 쉽니다. 제가 장담하건대. 한국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쉬면 영감이 더 떠올라서요. 못 견디게 돼 있어요. 아이디어가 막 분출할걸요? 뭐 이렇게만 하면 막 우리나라 잘 살겠구나. 우리나라는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연인들 있죠? 들어가서 물어보세요. 뭐라도 하고 있어요. 기도라도 해요. 뭐 하시냐면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저 산에 돌아가 저기 산에 있으면서도 이 가만히 못 있어요. 인류를 위해 뭔가 기여해야 된다는 발상을 갖고 있어요. 이해되세요? 이거 못 떠납니다. 여러분은 왜 그러냐면요. 인도인들이요, 그런 문화를 통해서 에고를 많이 왜곡시켜 놓은 거지, 인간의 원래 왜고는요, 혼자 있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. 뭐 다른 사람한테 보탬이 안될때못 견디게 돼 있어요. 그것마저 모른다 하고 어떤 문화권에서요, 그게 더 뛰어난 거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. 본래 상태에 두면요, 에고는요, 혼자 놔두면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. 이 세상에 쓸모없다는 걸 그거 못 견디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세계 평화를 내가 외쳐야 내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해야 내가 오늘 밥값했다는 기분이 듭니다. 에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. 안 그런 게 왜곡된 모습이고. 그런데 이제 명상 좀 한다는 분들은 다 인도에서 뭘 배워오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. 아무것도 이안 해도 뻔뻔한 그게 제대로 된 정상인 아니 더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신 거죠. 정상도 아니고 그게 높은 경지다. 사이코패스가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는 심각하게 뭔가 정신이 왜곡돼 있는 현상인데 그게 더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끝없이 사이비 교주들한테 당하는 겁니다.